여기 4호라고 써있죠? 요 방은 문 열고, 아, 이 방은 위로 좀 들어 올려야지 문이 열리는 방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중사호방은 일단 왼쪽 편에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까지 쭉 가셔서 여기 버튼 있어요. 버튼 누르면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 더 누르면 조그만 미등까지 불이 들어오고요. 처음에 오셔서 여기 연소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이 파란 녹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목표 온도를 현재 실내 목표 온도를 이렇게 맞추시면은 요 온도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온수 버튼이 이렇게 눌러져 있습니다. 이 저, 중, 고는 온수의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고로 하고 여름철에만 저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 사용하시고 이제 체크아웃 하실 때는 아예 연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빔 프로젝트 먼저 사용 안내해 드리면 일단은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 셋탑박스가 녹색 불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켜진 상태고 얘 빔 프로젝트를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얘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고 오디오는 이 이제 오디오는 얘 소리는 얘를 통해서 나오는데 얘가 좀 까다로운 게 일반적인 버튼하고 달라서 좀 당기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불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불이 옥스로 돼 있어야지 옥스로 해서 얘랑 연결돼 있어서 소리가 나고. 근데 넷플릭스를 보실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넷플릭스 버튼 있어요. 넷플릭스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얘가 넷플릭스 모드로 넘어갑니다. 야외 역전 사용하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밖에 등이 켜지고 이렇게 야외 역전을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입역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LED 밤에 여기 반짝반짝하는 등이 있거든요. 이 등을 어떻게 켜냐면 아까 보시면 여기 리모컨 아 얘는 키입니다. 연세고요. 리모컨으로 이쪽 밑에 겨냥해서 온 누르면 켜져요. 네. 요 보일러 밑에 콘센트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을 겨냥해야 되고 이쪽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수가 보일러에서 바로 나서 물은 되게 따뜻하고요. 얘는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쓰실 때 밖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당겨서 밖을 보시면 되시고. 근데 낮에 빔 프로젝트를 보실 때 좀 여기 빛이 많이 들어와서 화면이 좀 안 보이실 때는 요 밑에 저희가 천을 준비해 놨어요. 가운데 거리를 여기다 걸고 한쪽 거리를 빼서 이쪽 구석에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불빛이 좀 적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